맏형 이슬유 허물과 이를실 허목할화 기웅기 써이 가날간. 그래서 형유 과실이면 화기 이혼이니라. 자, 신습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과자 한번 다시 한번 더 풀이하도록 하죠. 요거는 쉬엄쉬엄 갈착이라 그랬죠. 쉬엄쉬엄 갈착. 그래서 주로 이제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고, 여기에 요 자는 음으로 쓰이면서 이게 뼈 발라낼 과자라 그랬죠. 뼈 발라낼 과자. 이제 요것이 예, 이렇게 월 자랑 통해 가지고, 이거는 정도를 지나치다, 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를 지나치다. 그러니까는 어느 하는 행동이 도를 지나치게 되면은 이제 허물이 된다는 뜻이죠. 허물. 허물 과자도 되고 뭐 지날 과자도 되고, 어디 한도까지 딱 갔어야 되는데 이걸 넘어간 거죠. 자, 이 뼈 발라낼 과자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칼도자를 더해가지고 더 확실하게 이제 나타낸 글자인데, 여자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 여자가 이제 뼈 골자인데, 뼈 골자를 요 칼로서 쌀 부분을 이렇게 발라낸 거죠. 요 쌀 부분을. 그러면은 이제 뼈가 앙상한, 뼈만 이제 남게 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실자는 원래 손수에서 이제 세을의 이제 지사자. 그래서 손에서 어떤 물건을 쥐고 있다가 이제 놓치는 경우. 그래서 잃어버리다 해서 이를 실자, 이를 실자로 쓰이는 자고요. 그 다음에 화목할 화자는 입구에 벼화자를 이제 음으로 쓰이는데, 입구자는 말하다의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벼화자는 이게 몰회자랑 이제 통하는 글자예요. 몰회자랑 통해서 말이 모이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조화를 이룬다 해서 이제 화할 화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문 풀이를 해보면, 형에게 과실, 허물이 있으면, 형에게 허물이 있으면 화한 기운으로서 가날지니, 그러니까 부드러운 목소리로 형님 이게 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화한 기운으로서 가내야 된다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제유 이 아우제 이슬유 허물과 그릇할오 기뿔리 소리성 써이 가르칠훈. 제유 과오면 이성 이훈이니라. 자, 여기서 또 신습한자 살펴보면은, 자, 오자는 말씀 언에다가, 오나라 오자. 그래서 옛날에 중국 역사에 이제 오나라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송곳에 보면은 이제 오나라하고 올나라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오나라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화려하고 좀 번다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화려하게 해가지고 미혹시키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말이, 말씀원자를 넣어가지고 말이 너무 이렇게 번잡하고 화려하고 이렇게 사람을 이제 꼬이게끔 하다 보면은 잘못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릇할 오자가 생겨났습니다.
잘못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잘못하다, 그릇되다. 별 태자나, 자, 요거는 마음심, 오늘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심에다가 이해서 오늘 음을 나타내고, 이게 별 태로도 익히고, 나 이자라도 익히는데, 저 나 이자는 쟁기로 땅을 부드럽게 간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말을,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해다. 이런 의미로 쓰여가지고, 기쁠 이자. 예, 기쁠 이자로도 쓰이고, 마음이 평안하다, 기뻐하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말씀 가르칠 후는 말씀원에다가 내천자, 내천자가 음에도 이제 기여를 하면서 그래서 형성자가 되겠죠.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수는 이제 요건 뭐 물이 흘러가는 그 음이하고 이제 순리대로 말이 순리대로 이렇게 흐르다 뭐 이렇게 해서 말로 이끌어서 따르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는 가르칠 훈,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해석하면은 제유 과오면 아우에게 또 허물이시나 허물이나 그릇됨이 있으면 과오가 있으면 기쁜 소리로서 가르칠지니라. 그러니까는 맨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서 좀 깨우쳐서 말로 깨우쳐서 따르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